안녕하세요, 지드맨입니다. 누구라는 제품을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 이 제품을 지금 전원 지금 연결해 놓은 상태고요. 한번 사용을 해볼 겁니다. 뭐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 아래쪽에는 지금 보면 구멍이 뻥뻥 뚫려 있고, 네, 위에도 보면 이렇게 약간 스피커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근데 소리가 나오는 부분은 이 부분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 아래 부분 이쪽이더라고요. 이쪽에서 소리가 360도 방향으로 나게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도 보면 이렇게 블루투스 버튼이 있고, 상단에는 버튼이 있어서 이게 버튼입니다, 버튼. 그래서 위에는 볼륨 올리고 내리고, 좌우는 이제 음소거, 그리고 마이크 인식을 해서 사용 가능하고, 가운데 부분도 뭐 버튼이 있네요. 네. 하나씩 살펴볼게요. 앞쪽 부분에 이제 와이파이랑 블루투스 이제 연결 상태를 알려주는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앱을, 누구라는 앱을 설치하고 난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연결되어 있는 SSID로 연결시켜서 와이파이가 연결이 완료가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즉, 이걸 사용하려면 와이파이가 가능해야 되고요. 꼭 SK, 그, 뭐, 예를 들면, 뭐, SKT 관련된, 뭐, 인터넷을 쓰지 않더라도, 연결은 가능합니다. 그냥 와이파이만 가능하면 되기 때문에. 누구라는 앱을 실행시켰는데요. 보면은 이제 텍스트 명령과 음성 명령 두 가지가 있습니다. 텍스트 명령은 이제 글자를 직접 쳐서, 수행하는 거고, 음성 명령은 여기서도 이제 마이크 누르고 말해서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데, 거리가 멀어지면 이걸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둘다 와이파이가 가능한 위치에서 해야 될것 같긴 한데, 보면 뭐 멜론이나 BTV 연동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가지 그냥 막 말하면 다 알아서 뭐 내부적으로 이렇게 처리를 해서 알려줄 것 같았는데 몇개안 되는 것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여기 있는 명령어들만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캘린더에 있는 일정을 알려주는 건 가능한데 거꾸로 뭐 일정에 뭘 갖다 추가해줘라고 말하면 추가할 수 없다. 구글 캘린더 가사해라라고 알려주게 됩니다. 그 처음에 호출할 때는 아리아라고 말하면 됩니다. 아리아. 그렇게 빙글 돌면서 말을 원하시는 답변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된 상태로 되고요. 그때 제가 뭔가 명령을 주면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됩니다. 여기 있는 걸 한번씩 볼까요? 보면 아리아 멜론 탑 10, 뭐탄아탑100 틀어줘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그냥 말해도 될 거예요. 해볼게요. 아리아 멜론 음악 틀어줘. 로그인 전에는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그럼 전국 멜론에 있는 듣기를 음악을 원하시면 누구 앱을 통해 로그인해 주세요. 들려주게 됩니다. 인쇼 나오겠죠? 아리아, 음악 꺼.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 수행할 수 있고요. 그 외에도 뭐 11번가 쇼핑 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 들어가보면 11번가의 아이디 암호를 입력해서 로그인이 된 상태여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쇼핑까지는 아니고 이제 정보를 알려주는 정도까지만 돼 있고요. 긴급 알람이란 날씨 정보 알려주는 부분. 예를 들면 아리아, 아리아,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명동 하늘에는 구름이 조금 있고 오후 늦게 점차 많아지겠습니다. 네, 이런 최고 식으로. 기온은 영상 34도, 최저 기온은 영상 25도로 예상됩니다.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니 일사병 주의하세요. 이렇게 알려주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알림, 뭐 깨워줘, 뭐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위키피디아 뭐 불러주는 거, 그리고 무드등이라고 해서 이게 앞에 보면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됐는데 이걸 좀 변경도 가능해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파란색 무드등을 켰습니다. 노란색 무드등을 이런 켰습니다. 식으로 변경도 가능하고, 뭐 애니메이션 효과 같은 것도 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디오가 괜찮았어요. 라디오는 꽤 괜찮은데. 아리아? 라디아 들려줘. SBS 파워 FM 라디오를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하면 라디오가 나오게 돼요. 아리아, 음악 꺼줘. 라디오 서비스에서는 지원하지 않는 기능입니다. 네, 저는 이제 여기 음악이라고 생각해서 음악 꺼줘라 했는데 아리아, 라디오 꺼줘. 이렇게 하면 꺼지긴 하네요. 그래서 이게 그 약간 통합된 것처럼 하나의 명령어로 수행할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다 각각의 사실은 각각 서비스라서 예를 들면 멜론은 멜론, 비티비는 비티비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 떨어져 있어서 이게 연동하는 게 조금 뭐 번거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같은 다 하나의 서비스가 아니라서 이게 연동되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뭐길 안내도 가능하고요. 데일리 브리핑, 뭐 뉴스 들려줘 이런 게 괜찮은데 아리아 뉴스 들려줘. 7월 14일 금요일 네, 아침 이것도 나오게 뉴스를 됩니다. 알려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이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임명하고 주대혁 고용노동부 아리아? 장관 후보 뉴스 꺼져. 이렇게 말하면 끄긴 끄네요. 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근데 막상 사용해보니까 이게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음악 같은 건 멜론만 연결되게 되는데, 저는 멜론 말고 다른 거 쓴다고 했을 때, 이게 연결이 좀 원활하지 않아요. 메뉴가 다른 것 서비스를 연결시킬 수 있는 메뉴 자체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멜론만 연결시켜야 되고, 11번가도 이제 11번가만 연결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굴캘링과 더 같은 경우도 아까 말했다시피 들려주는 건 가능한데 다시 거꾸로 해서 입력해 넣는 건 안 되고요. 네. 그러니까 음악 듣는 용도로는 쓰기 좋습니다. 이게 블루투스 스피커로 동작하기 때문에 뭐 스마트폰으로 음악 듣지 않고 거실에 이걸 놓고요. 음악을 다 같이 이렇게 듣는다거나 그런 용도로 괜찮고. 그리고 와이프 같은 경우 이런 경우 쓰더라고요. 이렇게 라디오를 자주 듣는데 여기 라디오 틀어줘 하니까 그 라디오 채널을 쭉 다 들려줘서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소파에서 누워서 그냥 움직이는 귀찮고 할 때 직접 가서 이렇게 버튼 눌러서 원래 라디오 켜야 되는데 그냥 말로 하니까 수행해줘서 그런 거 좀 편하긴 했습니다. 이게 자주 사용하는 명령어들은 외워서 써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그 완전히 그 자동화해서 모든 앱을 뭐 신했을 때 다 이렇게 하나의 명령어로 수행할 수 있다거나 예를 들면 음악 나오고 있는 도중에 음악 꺼 했는데 아까 모나 든다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서비스를 시행했던 거에 대한 그것만 이제 인식된다는 점, 그런 건 조금 아쉽긴 하네요. 그 부분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이게 계속 발전하고, 이제 음성 인식하면은 이제 그게 데이터가 계속 누적이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잘 쌓여서 뭐 나중에 명령으로 좀 다각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네요. 아직은 좀 제한되는 부분들 분명히 좀 있다는 거, 좀 실제 사용해보면서 좀 느낄 수 있었고, 이런 관련된 부분들은 또 글을 통해서도 또 한번 자세히 한번 글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누구라는 디바이스에 대해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